성지곡 수원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곳은 한국 최초의 중역시 콘크리트 댐이자 건대적 상수도형 수원지로서 부산 지역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1907년에서 1909년에 건립되었다. 저수량은 약 61만 톤으로 1910년 당시 부산 전체 4만 5천 명이 150일간 쓸수 있는 양이었다고 한다. 집수 가정은 수원지 내 거미줄처럼 설치된 사방수로를 따라 흘러든 물을 모아 침전지댐으로 보낸 다음 토사를 가라앉힌 맑은 물을 지하수로를 거쳐 여과지를 운반하도록 이루어졌다. 또한 저수지에 저장된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는 여분의 물을 하루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로가 마련되어 있었다. 1972년 낙동강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성지곡 수원지는 고급 용수 공업용으로 전환되었다가 1985년 1월부터 용수 공급을 중단하였다. 상수도 시설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원래 있을 때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성지곡은 신라 유명한 지간이었던 성지가 전국의 명사를 찾아다니가 이곳의 경상도에서 가장 뛰어난 골짜기라는 사실은 이름을 붙여서 유래하였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성지국 수원지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가 만남의 강당이네요. 여기는 갈매기에서 갈매기.
네, 여기는 세미산입니다. 세미산. 자, 오늘은 세미산 금룡암에 잠깐 갔다 갈게요. 암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길 아래에서 보면은 굉장히 산 위에 있는데 실제로는 길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차가 잘 올라가 길을 잘 닦아놨네요. 그러면 오르막이기 때문에 잠깐 꺼서 다시 켤게요. 저쪽으로 쭉 가면은 성지곡 수원지. 이것이 얼마나 꼭대기인지는 이렇게 보면 알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곳이죠. 저의 세지. 해운대도 보이네요. 해운대. 단지, 오, 단지가 많네.
초단 맛집 고등어 조림구이, 갈치 조림구이 저 집도 되게 맛있는 집이고, 저 밑에 풍미 추어탕도 맛있는 집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먹을 수가 없어요. 영양탕 집도 있나요? 왜냐면요, 헐리우드 다이어트 48시간 중이에요. 포기하고 그냥 먹고 갈까 싶은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참아야 되죠. 예, 풍미 추어탕 오늘 안 하는가 보다. 338 카페 저 집도 유명한 것 같은데. 아, 풍미 추어탕도 맛있는데 이 집은 오늘 월요일은 쉬는 날이네요. 그다음에 가빈 생고기 전문점. 네, 드디어 어린이 해관에 가까이 왔습니다. 풍미 갈비찜 맛있고. 못 있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 못 있는 집. 저기 어린이 공원. 네, 요 카페도 되게 예쁘네요. 철제로 되어 있는지 좀 특이하다. 특이한 건물. 와, 장어 냄새, 장어 구이 냄새. 숯불 장어 구이 맛있겠네. 성지가 주거지 공립식당. 기본이 30분에 200원. 괜찮나요? 보리밥집도 있네. 보리밥집 맛있겠는데? 속삼간 보리밥. 다음에 먹으러 와봐야겠다. 보리밥집. 먹을 데가 많네.
사람들은요, 이게 특징이 나오는 거. 아, 그것도 맞다. 갈매길 도장찍는 데가 있습니다. 갈매길 안내도 여기 연희치 출발해서 성지곡에서 출발해서 만덕고개 지나서 남문 지나서 쭉 도착점 상현마을 입구 부채밭 이것이 성지곡 수원지입니다. 한국어의 명수 성지곡 수원지에 붙여있습니다.
everyone. Here is Korea Busan. 성지국 수원지. 여기는 성지국 수원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게가 문을 안 열었네요. 쉬는 날인가 봐요. 공기가 상당히 맑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쪽은 항토길, 저쪽은 녹당길. 녹당길은 데크로 지금 다 되어 있어요. 데크로 되어 있고, 항토길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네.
300나무. 300나무. 옛날 그대로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너무 맑습니다. 오늘은 여기 물이 안 고여있냐고 지금 물이 고여있냐고 다 말라고. 고양이들이 많다.